한진해운 영업권을 인수한 SM그룹이 내년 4월에 미주 항로에서 처녀 취항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설되는 법인의 명칭은 SM상선으로 확정됐습니다. 회사 조직은 사본부 18개 팀 19지점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미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 해외 지점이 설치됩니다. 대표이사인 대한해운 김칠봉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사무실은 현재 한진해운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유수홀딩스 빌딩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설에 유력한 항로는 미주 남서안, PSW 노선입니다. SM 측은 우리나라 중국을 거쳐 미국 롱비치를 잇는 해운 항로를 개설한다는 구상입니다. SM 상선이 원활하게 출항하기 위해선 선박과 컨테이너 장비 도입, 터미널 계약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